이번 주는 주말에 캠핑할 시간이 되지 않아서 오늘 간단하게 바람을 쐴 겸 쓰던 난로에 잔류를 태우려고 밖으로 나왔어요. 그냥 간단하게 뭐좀 먹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. 나가야 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게 될 일인가? 오, 오.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? 구름은 진짜 예쁜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잔류를 태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
저는 캠핑보다는 차박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. 테이블이랑 의자만 사서 다니다가 이제 조금 더 욕심이 나서 매트, 그때 스페로우 매트를 사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차박을 하다가 또 욕심이 나서 차를 바꿨어요. 근데 웃긴 게 차를 바꾸고 텐트를 사서 밖에서 캠핑을 해요. 원래 차는 모닝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올뉴트 산 페이스리프트 18년도에 구매를 했고요. 일단 제 키가 152인데 앉았을 때 머리가 딱 닿아요. 저는 아마 일반 성인 분들이라면 앉는 데는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고요. 한 명이 눕기에는 크게 지장 없고 두 명 또 누우려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데 좀 빡빡한 것 같아요. 일단 차박의 장점은 어디든 이동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그냥 트렁크만 오픈해서 바로 캠핑을 할 수 있다는 게 간편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그 매력에 시작을 했었고요. 캠핑을 이제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텐트를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차박부터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괜찮을 것 같아요.